148,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R&2 테크놀로지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통신 장비, 가,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 은,는 동사는 2002년 3월 설립되어 2013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고 2016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함 동사는 MLC, 멀티레이어 컴포넌츠, MCP, 멀털레이어 세라믹 PCB,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은 미국의 Z사, 일본의 X사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는 것이 특징. 기업 개요 -LTCC, 저온통시 소성 세라믹, 파우더와 이를 활용한 3D 적층회로 공정을 통해 이동통신 장비 부품, 반도체용 및 의료기기용 다층 세라믹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임 -경기도 화성시의 본사를, 강원도 강릉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커플러 등 이동통신 장비 부품, 치과용 엑스레이 기판, 세라믹 파우더 등임 -LTCC 소재를 활용한 이동통신 부품은 국내 시장에는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외 시장에는 에나런, 어스, EMC, 어스, 소하인, JP 등이 있음 재무 -의료기기 센서용 기판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주력인 이동통신 부품 판매 감소, 저온동시 소성 세라믹 소재도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연가율 상승,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도 적자 전환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 확대로 MLC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두 차전지향 보호소자의 적용 확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세라믹 방열기판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R&2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8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8위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상장 주식수는 7,646,489주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7배, 5,6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41억 원, 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40억 원, 16억 원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090.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56이며 전일 대비해서 6.53 마이너스 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의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0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8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R&2 테크놀로지의 종가는 1,500원이며 주가가 R&2 테크놀로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의 종가는 1,500원이며 주가가 R&2 테크놀로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5%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R&2 테크놀로지는 거래량 272만 1,50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48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9만 8,75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9,897주, 대신에서 286,073주, 한국증권에서 187,790주,
이베스트에서 15만 7,9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1만 5,800신 한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2만 7,100 한 주, 대신에서 28만 1,795 주, 이베스트에서 16만 880 주, 한국증권에서 15만 9,308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8,320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5,804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